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백스트록의 설명입니다. 백스트록은 백쪽으로 커트볼이 약간 떠오는 볼을 쳐주는 기술인데요. 화쪽에서 했던 파스트록과 방법은 비슷하고요. 공이 오면 공보다 자세를 조금 낮춰서 라켓 각은 조금 열어서 받쳐주고 박자를 맞춰서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쳐올리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쇼트가 공은 앞으로 직선으로 보내는 거라면 백스트록은 약간 이렇게 위쪽을 보면서 스윙이 약간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마지막에서 스윙을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그거 아시죠? 보리보리 쌀 하는 거 마지막에 탕 튕겨서 돌아오는 느낌을 쳐주시면 조금 더 짧게 짧은 임팩트로 강한 백스트록을 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방법 첫 번째인데요. 공을 치면서 이렇게 앉으시는 경우인데요. 이때 보면 쇼트는 그냥 이렇게 쭉쭉 나오는 볼을 앞으로 밀기 때문에 그냥 중심을 이렇게 놓고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근데 커트볼은 공이 거꾸로 돌아서 천천히 오고 잠깐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세를 세운 상태로 그냥 기다렸다가 공이 너무 낮고 쓰니까 앉으면서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치시게 되시는 거예요. 치면서 앉게 되면 우선 공하고 상당히 임팩트 순간이 멀어지고 힘을 쓸 수가 없고 공이 잘 쳐 올려야 되는데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백스트록을 칠 수가 없습니다. 백스트록을 칠 때 안 좋은 거 두 번째인데요. 팔꿈치가 몸 앞뒤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팔꿈치를 라켓을 뺄 때 같이 뺐다가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이게 몸 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라켓 각이 쓰고 숙여지기 때문에 열린 각으로 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트에 많이 걸리게 되고요. 이런 상황은 전에 패널더 하시다가 셀프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팔꿈치가 몸 옆에서 축이 돼서 고정이 돼야 좋은 백핸드를 칠 수가 있습니다. 백어택의 잘못된 방법 세 번째인데요.
손목만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공을 치면은 여기 팔꿈치 앞에 이 팔 부분은 앞으로 밀어주지 않고 몸에 붙인 상태로 손목만 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목이 너무 많이 놀아서 일단 공을 제대로 맞추기도 어렵고 공을 앞으로 쳐 보내주기도 어려워요. 이런 건 좋지 않고 팔꿈치가 축으로 되어 있고 요 나머지 요 팔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뻗어주는 이 뻗어주는 게 만약에 6이라면 손목 사용은 그 반 정도만 한다 생각하시고 좀 작게 요 정도만 써주시고 나머지는 이 팔을 전체를 이용해서 퍼주는 느낌으로 쳐주는 것이 공의 무게도 실리고 강한 백 스트로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받쳐서 멀리 보고 타! 좀 이렇게 치지 마세요, 스키야님.